알아서 올라오니까. 그럼 올라오면은 감자 먹으면 되는 거죠? 아니, 감자 이따가 고기 굽다가. 굽다가? 제대로. 겹쳐서. 역시 스스로 해야 돼. 장인이네. 오. 드릴까요? 이제 구워도 될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좀 불이 수시... 죽어야 돼. 죽어야 돼요. 지금 부으면 그을 맛이네. 그렇죠. 아. 우리 별 사람이 맞아, 용희 씨는. 지금 부으면 그을 맛이네. 올릴까요? 시작한 건가요? 이제 슬슬. 슬슬. 오. 소금과 후추를 적당하게. 잘한다. 대박인데. 우와, 진짜 잘 구우신다. 소떡소떡을 살짝 올려놓을까요? 아니. 그... 저걸 다 굽고. 파인애플 하나만 더 줘요. 파인애플. 펜션의 주인장 분이 오신 줄 알았어요. 바베큐 하는데 이제 되게 프로의 손길이 느껴졌어요. 너무 잘 구우시던데요, 진짜. 막 불이 막 차차차차 이렇게 하면서. 이렇게. 떼면 될 것 같은데? 믿음이 간다. 이거 파인애플 하나 올려서 같이 먹어봐요. 오. 우와, 감사합니다. 어때요? 와, 이거 파인애플 싸먹은 거 진짜 맛있네요. 아, 맛있을 것 같아. 무슨 맛이 잘 나. 역시 이 조합이야. 담백한데 달달한 느낌이네요. 너무 멀. 의자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앉아있지 않아요. 너무 좋아. 너무 설레고 좋아서. 아이, 별미네. 파인애플 먹는 거. 저 너무 좋았어요. 역시 파인애플은 거짓말하지 않네요. 따뜻하게 구운 파인애플을 갓 구워낸 삼겹살이랑 같이 먹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역시 조합의 신. 조합의 신. 핫도그 초코우유. 그렇죠. 삼겹살 파인애플. 새로운 조합이다. 천재네. 영희 씨.